정치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정치의 미래.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책임질 두 분 모셨습니다.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임세현 전 청와대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정치적으로 하여튼 선거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매일처럼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이 터지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성남 FC 의혹과 관련한 건데요. 일단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준비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시죠. 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불가침에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그리고 불손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그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검찰청 앞에서의 발언인 것 같은데요. 이 발언은 손수조 대표께서 골라오셨네요. 네. 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두하는 날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부대변인도 그렇고 이 주제를 둘 다 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한 사안인데 정말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요. 노력이었다.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범죄다. 네, 네. 이렇게 지금 나뉘고 있는데 사실 나쁜 놈은 딱 나쁜 놈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범죄를 보면 뇌물도 받았으면 받았다 이게 깔끔한 건데 지금 왜 이렇게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냐 했을 때 지금 나오는 게 제3자 뇌물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뇌물을 받았으면 그냥 깔끔하게 되는데 다른 3자가 뇌물을 받은 거에 내가 개입이 돼 있냐 이거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장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자 뇌물죄라는 것이 언제 이렇게 언론이 좀 등장을 했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그 당시에 이제 뭐 롯데가 미르재단에 돈을 준 게 후원을 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그 죄로 15년 유죄를 받으시긴 했는데 그래서 이 3자 뇌물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어쩌면요, 이 정치권에서 특히나 지자체 단체장 하시는 분들 죄의식 없이 어쩌면 그냥 했을지도 모르는 일들일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정말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네. 예,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남FC의 기업들이 후원금을 낸 건 이재명 시장을 염두에 든 산자 뇌물 제공이었고 그러니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임세은 부대변인.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의 쪼잔함의 극치를 이번에 사건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함께 경쟁자였던 어쨌든 함께 경쟁을 했던 대선 후보에서 했던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본인이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사감을 본인의 권력을 사적으로 너무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 사건은요. 이미 무혐의가 경찰에서 나와서 몇 년 전 탈탈탈탈탈탈 털고도 남았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왜냐? 대장동 사건에 나올 게 없거든요. 대장동 사건에서 심지어 기자들이 몇 억 받은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는 1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털 게 없으니 다시 이제 끄집어 온 게 성남FC 사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대표께서 워낙 뭐 본인이 떳떳하시니까 정말 돌파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이번에도 소환에도 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많이 답답하죠. 어떻게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냐. 그리고 대통령이 너무 한가해요. 지금 고유가에 고물가에 고금리에 지금 뭐 엄청 민생이 힘들고 수출도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정적 제거에만 몰입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언젠가는 국민들이 심판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정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 윤석열 대통령의 사감으로 진행된 수사가 네, 아니다. 네. 감정이 아니고 네. 지금 언론에 드러난 그 의혹 제기에만도 지금 많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분당 차병원이요. 33억의 광고비를
이게 3년치 광고비라고 해요. 한 번에 냈습니다. 한 번에. 유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줄기세포 의료 부지 용적률이 200에서 460%까지 뛰었습니다. 이게 대가가 없을까요? 네. 그리고 왜 이때까지 다 무죄 난 걸 다시 끄집어내셨냐 하셨는데 이게 고발자가 다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게 다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수사할 당시에도 이게 수사가 잘못돼 있다고 굉장히 내부적으로 수사를 재수사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사를 뭉개는 바람에 그 박은정 지청장이죠. 그분도 징계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감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잘못을 했다. 그리고 대가성은 충분히 입증할 만하다. 예, 그리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뭉갠 것이 오히려 잘못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있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받은 게 있어야지 대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가 대가가 있었죠? 그리고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입니다. 그 우리 뭐 지금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메시나 뭐 등등. 여기 옷에 막 써 있어요. 뭐 광고. 그거예요. 그게 뭐 어떤 대가가 이재명이라고 써 있습니까? 유니폼에?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급된 돈이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인데 자꾸 후원 하니까 이상하게 뭔가 딴 거 받는 거 같지만 그거 아니다. 그리고 뭐 두산에서 3년간 58억, 차병원에서 3년간 30억,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 받고 광고를 한 겁니다. 광고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성남FC에 이전에 있었던 성남 1화 같은 경우는요. 2007년에 광고가 900억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900억가량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광고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도대체 그럼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성남FC가 시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사실상 그 성남FC에 유리하게 유치를 하거나 뭔가 했으면 그건 치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광고 온다면 아 우리 주지 마세요. 우리 손해보게 해주세요. 왜냐? 나 벌받은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냐고요. 그럼 각종 지자체는 어떻게 이런 그 FC 활동을 하냐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 성남FC 구단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되면 자동으로 본인이 구단주가 되고 시장에서 이제 나중에 나오면 이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경남FC 옛날에 홍준표 지사께서도 FC 있었을 때 엄청나게 기업에서 후원도 많이 받았어요. 뭐 그런 것도 다 처벌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너무 투명하게 이 정부가 대놓고 이재명 대표를 경쟁자를 말살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은 지자체장이 단체장이 늘 하는 일인데 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만 그러냐. 같은 수사라면 홍준표랑 같이 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꼭 누굴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네. 네. 왜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가 문제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하는 그 당시에 광고비가 6배가 뜁니다. 이렇게 한 10억 정도 하던 게 갑자기 6배까지 뛰어요. 그러면 뭐냐면 축구 아까 말씀하셨지만 축구에 들어갈 수 있는 광고 뻔합니다. 뭐 유니폼이거나 그 운동장 LCD거나 결국 그래요. 근데 광고비가 그렇게 뛰었다는 거는 광고 단가가 결국은 그만큼 뛰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성남FC가 얘기가 나왔을 때 아 그렇게 떳떳하면은 성남FC 회계 공개해라. 입출금 내역 좀 보자. 했는데 은수미 이재명 시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사저널에서 그 입출금 계좌를 추적을 해서 확보를 해서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봤더니 광고비도 엄청나게 갑자기 뛰었고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갑자기 뛰었고 또 성과금으로 120억이 나갑니다. 근데 그 성과금을 주도한 것이 이재명 대표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그 정말 일을 잘해서 영업을 잘해서 광고비를 한 것이라면 그 보고서를 또 쓰게 돼 있어요. 그 관공서에서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광고비를 쓴 보고서가 없어요. 4년 동안 내내 보고서를 안 썼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 왜 안 썼냐는 거죠, 그러면. 네. 네,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셨는데요. 네. 네, 보통 그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면 제3자 뇌물죄가 그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누구와도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일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는 뇌물일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정황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시장이 여러 가지로 사익을 도모하려고 이 성남FC의 광고를 몰아준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지자체에게 이익을 주게 한 행위에 대해서 이걸 뇌물죄로 한다? 그럼 앞으로 모든 시장들이나 모든 지자체장들은요, 그 시에, 시나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단체에 이익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잠깐만, 그러면. 아니요. 한 번씩 말씀하셨으니까. 그 비슷한 얘기를 계속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임세은 대변인이 골라오신 인서트가 있어서 잠깐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습니다. 네. 임세은 대변인이 골라오셨는데 앞서 손수조 대표 말씀하실 차례여서 일단 먼저 말씀 주시죠. 아, 네. 그러니까 왜 이재명 대표가 사익을 취하지 않았는데 왜 쟤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꼭 내 포켓에 in my pocket 해야 지금 뇌물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이 제3자 뇌물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돈을 모금하는 그 과정 자체가 부정이 있으면 이건 지금 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럼 나머지 지금 지자체 단체장들 어떻게 일하란 말이냐, 행정 능력을 너무 축소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처럼 in my pocket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촌스러운 방법인 거고 이제 이렇게 어떤 재단을 통해서 아니 어떤 기구나 위원회를 통해서 돌리는 거죠 돈을. 자기가 직접 주지 않고 여기에서 돈이 나간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돌린다는 거는 성남FC가 돈을 받고 성남FC 돈이 이재명 시장에게 오는 겁니까? 아니요. 아, 이재명 시장이 아닌가? 다른 걸 뭔가 하고자 하는 그쪽으로 돈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네. 정진상 이분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지지 네네. 않았습니까? 정진상 이분이 정무실장이었는데 해외에 나가는데 성남FC 돈을 쓴 걸로 지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성남FC 돈을 왜 이 정무실장이 해외 나가는데 쓰냐 그랬더니 원정 경기 응원 간 거라 지금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 저 감사 차원에서 따져볼 만한 네네, 일일 그러니까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꼭 그 돈을 후원금을 몇 억을 이렇게 내가 호주에 넣지 않았더라도 이 모금한 방식에서 부정이 있고 모금함으로써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뭐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뭐 도로를 뚫어준다 이런 권력을 남용했다고 인정이 되면 이건 죄가 되는 거라는 네. 거죠. 임세은 대변인 이 발언을 골라오셨죠? 네, 끝가닥도 네. 함께 말씀해 주시죠. 그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없어서 무혐의가 몇 년 전에 나왔다. 근데 이제 갑자기 정부가 바뀌면서 갑자기 그 무혐의 나온 걸 다시 파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발언을 이제 고른 이유는요. 그러니까 왜 아직도 이 역사가 이 아픈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냐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 발언을 골랐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도요. 김대중 대통령 내란 세상에 나쁜 놈이었죠. 그냥 거의 그 사형까지 갈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뭐 논두렁 시계 그거 사실 다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난하는 건 제일 쉬워요. 그 진실 알기가 어려워서 비난은 쉽습니다. 저는 이런 단계가 지금도 여전히 이재명 대표한테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날도 역사에는 분명히 기록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 발언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지만 대표께서 당당하게 가신다고 하시니 이조차도 역사의 한 자락으로 기록될 거라 생각하고 분명히 본인께 당당하시고 하시니까 뭐 별일 없을 거라 저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노무현을 끌어들이면 안 됐어요. 이 판에서. 그거는 민주당 당원들에게도 굉장히 이 약간 거북스러운 그런 반응을 저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시면서 모든 게 다 아닌 걸로 밝혀졌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 정정을 하시죠. 논두렁 시계가 그거는 아니었잖아요. 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네, 뭐 모략이 있었던 거 맞지. 예, 네. 내란도 대통령의 마찬가지고. 그 모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완전하게 그 클리어된 부분은 아니니까 그건 좀 한번 그리고 뭐 넘어가고 돌아가셨고 고인이 됐으니까 문제는 네네.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논두렁 시계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지켜볼 만한데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두 분은?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사실 아닌 걸로 나오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 논두렁 시계 버렸다는 거는 그거는 네네. 이제 언론에서 장문을 했다고 나온 거죠. 논두렁 시계를 버렸다는 것은 잘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네. 그런 식으로도 사실 지금도 몰아가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한 거였습니까? 논두렁이 아니라 다른 데 버렸다 이런 거. 아니 그거 자체가 없었는데 그게 언론에서 프레임을 맞아요.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굉장히 고가의 시계를 받았다. 네. 그리고 화내고 버렸다 이런 거는 평소 노무현이라는 사람 이미지하고 달라서 상당히 욕할 만한 대목이었다고 봐요. 그게 네. 너무 이제 이런 게 욕할 게 너무 간단하면 욕할 거리가 많아지고 쉽거든요. 근데 그 당시 논두렁식 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여러 가지 고통스러웠던 상황이 있었고 그런 네. 그런 좋습니다. 어떤 우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아픔이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 아픔을 어떻게 보면 전 이재명 대표가 이 판에 끌어들이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엄연하게 검찰에 지금 뇌물죄 이 뇌물죄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했으면 전 안 됐다고 보고 있고 일단 이 이재명 대표가 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예전에 2013년인데 아 이재명이 성남 구단을 운영하는 걸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 말을 듣는 게 나의 정치적 이득이다. 라고까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득을 취한 것까지도 지금은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돈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 뭐 아무 대가가 있냐 없냐 지금 이걸 따지는 거에 있어서 이 정치적인 이득이라는 부분도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무죄였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무죄인 거를 지금 다시 이제 표적 수사를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정권 당시의 수사가 뭉개기 수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해달라고 해서 수사가 되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규방송 때문에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세은 부대변인 반가워 시간에. 아우 저 빨리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짧게 20초만. 20초만. 네.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을 얘기를 안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전신이고 당연히 대선 후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뭐 연결을 안 하는 거를 말씀 이렇게 연결지 마라 하는 것 자체는 저희는 용납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오창익의 뉴스 공감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두 분의 토론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방과후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내드리는 방과후 수업입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세은입니다. 네, 손수저 리더스클럽 대표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수저입니다. 네, 임세은 부대변인 앞서 이재명 대표 성남FC 관련 의혹에 대한 말씀하다 말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게 정치적 이득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량적인 무슨 어떠한 그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수준까지야 정치적 이득이고 아니면 경제적 이득이고 경제적 이득은 일단 얻은 받은 게 없어요. 그건 명확하면 정치적 이득은 뭐냐? 그러면 명성? 그러면 모든 지금 지자체의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다가 뭐 예산 끌어들면 그럼 명성 얻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산을 끌어와도 3자 대물죄입니까? 그런 식의 논리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정치적 이득이라고 하면 결국은 다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에 일종인데 그거를 굳이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게 부당하게 정치적 탄압을 하는 거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제1야당 당대표를 네. 헌정사상 네네네. 최초로 검찰 수사를 받게 하고 정치 보복을 하는 거다라고 네. 그리고 네. 지금 뭐 문개기 이거는요 사실상 지금 김건희 여사나 그리고 대통령 그 장모님 지금 최은순 씨에 대한 것들이 나온 것도 차고 넘쳐서 검찰이 본인 입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주가 조작 의혹 그 검찰 공판장에서 그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에서 검찰의 입을 통해서 그 주가 조작의 정황이 있다는 얘기를 본인 검찰 입으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장모 최은순 씨도 같이 조작에 가담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공범의 혐의가 매우 짙은 사항을 검찰이 참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본인도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이게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도대체 수사를 왜 안 하죠? 왜 도대체 이런 더 중차대한 일은 놔두고 이 야당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냐. 그리고 그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그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도요. 네. 서해 공무원도. 그래서 뭐가 나왔나요? 그다음에 더 이제 일절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그냥
집권 여당이란 자리에 대한 무게감에 대해서 보복하기밖에 없다. 왜 민생과 이런 지금 서민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본인들의 이런 묻어있는 것은 보지도 않고 야, 그 경쟁자와 그 지난 정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털기만 하냐라는 안타까움이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네. 저도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나 이런 부분은 뭐 김건희 여사하고 누가 됐든지 잘못은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된다. 이 부분은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일단은 그 뭐 정치적 이득이나 뭐 더 여러 가지 얘기가 겹쳐지면은 지금 이렇게 핵심이 지금 벗어나니까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는 성남 FC에 대한 대가성이거든요. 대가성. 자, 그러면 분당 차병원이 3년째 광고비 33억을 한꺼번에 지출을 하고 그러면서 용지 용적률이 200에서 460%까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가성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럼 대가를 뭘로 받았나요? 아니, 이재명 아니, 대표가 대가 받은 게 있나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 3자 뇌물죄로 들어가는 거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거의 이익이 예를 들면 만약 그게 맞다고 전제를 하고 하면은 성남 FC의 이익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성남시 FC는 시의 예산을 운영되는 거면 시민들이 도움 받은 거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그 무슨 대가가 뭐가 돈만 기업들이고 돈만 주면은 그거를 막 용적률 높여주면 됩니까? 아 그리고 그것도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모든 지자체는요 기업을 유치하려고 서로 로비를 합니다. 로비라고 하면 말을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세금 깎아준다. 뭐 로비죠. 예, 좋은 로비인데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지역에는 기업이 있고 없고가 너무 큰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그 기업이 그 오히려 유치를 하는 것 자체는 칭찬받아야 되고 거기에 세금도 우리가 예를 들면 세금도 받을 수도 있고 유치도 사람도 많이 들어오면 이제 그 주변의 상권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이게 기업이 생기다 보면 우리가 그 고용 창출되는 그 좋은 행위를 굳이 안 합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건 아, 오지 마세요 해야 돼요. 그러면 네. 그게 시각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요 사건 관련해서 당내 발언들 하나씩 여쭤볼게요. 일단 손수조 대표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표가 지난 5일에 했던 얘기인데 이재명 잡아가면 지지율 10% 오르는 거 사실 맞죠? 뭐 이런 얘기를 했대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까지 뭐 아유,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예, 그냥 예, 그냥 그 분위기상 아니, 그렇게 뭐 얘기를 하셨나 봐요. 원내수석 부대표면 그래도 네. 굉장히 중요한 요직이잖아요. 뭐 누가 이렇게 어떻게 들어간다고 평가하세요? 해서 그 네. 이득을 저는 뭐 국민의힘이 얻는다고는 전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그 사실 그대로 죄 지은 사람 벌 받는 그냥 그걸로 담백하게 봐야지 이걸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벌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얻는다 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그 대통령 사모님 그 김건희 여사님이나 그 장모 최은수 님께서 벌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이득 될 거 없다 생각합니다. 네. 아니 김성환 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뭐 비슷한 말씀일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도 조사해야 된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성역이 아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뭐를 시작했습니까? 법과 원칙. 그거 맨날 주장하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서 제일 벗어난 일을 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서 제일 벗어난 일을 했던 배우자와 가족이 있는데 그거 절대 수사 안 하잖아요. 심지어 검찰이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거야말로 법과 원칙에 벗어난 일인 거죠. 그럼 이 정부 자체 존립이 흔들리는 일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생각 듭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서 짧게 뭐 두 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조금 강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전과자입니다. 전과자인 신분에서 대통령 후보 나온 것이 조금 무리였죠. 그리고 대통령에 떨어지고 나서는 조금 쉬시거나 은퇴하시거나 하는 것이 수순인데 또 계양구에 셀프 공천하면서 국회의원이 되고요. 지금 당 대표가 됐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측에서 먼저 대장동 의혹도 제기를 했었고 이미 예견되었던 사법 리스크입니다. 보복 수사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임세현 대변인. 가장 사법 리스크가 큰 가족을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께서 대통령이 이제 되셨는데요. 네, 뭐 저는 그 수사부터 좀 철저하게 해기를 바라고요. 전과자로 말씀하시는데 그 뭐 말씀하신 분 맞을 수 있습니다. 뭐 음주운전 몇 번이나 하신 분인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요 안보를 제일 중요하다는 대통령실의 그 국방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복무에 대해서도 비율이 37%밖에 안 된다. 일반 국민 70%가 이제 복무를 했거든요. 아, 대통령실에 현역. 근무하시는 분들의 군 복무 비율이 37%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이당 저당을 살펴보려고요.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뉴스가 며칠째 계속 나옵니다. 일단 당심 여론조사 1위라는 든든한 자산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실하고 충돌도 있었는데 봉합 국면인 것 같은데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에 모셨었는데요. 한번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당대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지금 이게 저출산하고 기후도 물론 이게 비상근직이고 네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당대표 해야지 더 잘할 수 있다. 힘이 더 세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아직 그 고민하기는 조금 이르고요. 전당대회 시계가 빨라졌다 하는데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당원들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소통을 해보고 조금 이따 결정하겠습니다. 네네. 현장에 가면 당원들이 많이 나와달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시긴 한데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나와달라는 당원들이 많은데 당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건 나오겠다는 걸로 들렸는데 아, 어렵네요. 일단 같은 당. 네. 네. 아, 기류가 심상치 않아요. 네, 네. 대통령실에서의 그 반박도 굉장히 세게 나오더라고요. 새빨간 거짓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이제 부위원장 오늘 이제 사의를 표명하셨고 서로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한 것 같고 나경원 부위원장 잘 모르겠지만 출마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네. 우리 임세현 부대변인. 아 근데 뭐 전 나경원 그 위원장도 위원장인데 어떻게 대통령실 이렇게 대놓고 당권 개입을 합니까? 살다 이런 대통령실 처음 봐요. 근데 이게 너무 대놓고 언론 탄압. 언론에다가 그 보수 참칭 패널 출연하지 말게 하라라고 하고 이제는 당권에도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대놓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성이 생겼는지 이게 잘못한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대단히 법률 위반적인 행동을 하는 거고 방송법 위반, 그 정당법 위반을 다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대놓고 하니까 이게 맞는 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대통령실에서도 대놓고 관저에 누구 부르고 안 부르고 줄 세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놓고 대통령이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누구를 원하는지 누가 대통령 되기 원하는지를 대놓고 찍어주고 있는데 나오겠다 하는 분들이 눈치가 없는 거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 응원도 지금 눈치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데. 개입을 하고 결론은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밀기 위한 거다. 뭐 이런 관측이 많은데 이게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라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만히 지켜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는 게 아니라요. 대통령실이 그런 거 아니고 그 새빨간 거짓말은 그 전에 그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잘못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다 얘기하면서 나오는 거고 윤핵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저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면요. 3대 개혁 드라이브 걸고 정치 쪽도 중대선거구제 띄우면서 정치 개혁하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윤핵관의 어떤 행보들이 굉장히 구태의연해요 지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히려 윤핵관 참칭 멤버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다. 네, 전 이렇게 국면을 좀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참칭하는 거다. 참칭 어려운 말이네요. 아유, 네. 아니 무슨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뜻이 아니고서는 지금 감히 그냥 까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 뜻이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하고 관저에도 보세요. 딱 찝어가지고 몇 명 픽해가지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저는 이제 하나의 메시지다라고 보여지고 심지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초대해달라고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과 이제 그 네. 김건희 여사한테. 근데 말을 안 했대요. 쓱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초대해주세요 했는데 답이 없었다. 답이 없었다라고 네. 하는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그게 메시지가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메시지를 사인을 줬어요. 그 위원장 자리에 앉히면서 당대표 너 나오면 안 돼 라고 메시지 준 건데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제 나오니까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관저도 오지 마. 그게 당시에 나오지 말라고 한 건데 이제 계속 이게 뭔가 하나씩 그렇지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을 하니까 지금 전 대통령실 매우 화가 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가 수석급은 청와대 수석급은 차관급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경원 그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에서 한 정책의 건의를 어떻게 수석이 와서 들이박습니까? 그거 자체가 메시지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두 분은 요 나경원 전 위원,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해서 좀 견해가 다르시죠. 대통령실이 직접 움직이는 건 아니다. 직접 움직이는 거다. 윤핵관이 참칭하는 거다. 그건 그렇다 치고 나경원 전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할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그 여론조사 네. 1위라는 것이 정치인에게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임 대변인. 그니까 뭐 저도 이제 뒤로 들은 얘기는요. 네. 뭐 나경원 전 의원이
그 여러 가지로 뭐 딜을 치고 있다는 얘기 들긴 했었습니다. 뭐 총리와의 딜이라던가 아니면은 총리와의 딜이라는 건 뭐냐면 총리를 시켜달라. 네. 아니면 네. 또 그건 뭐 근거가 근거 없으시죠? 저도 이제 카더라요. 카더라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이제 네. 얘기가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자 이제는 이제 정면전 선포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나경원 전 의원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는데 출마 안 하면 그거 자체가 본인의 정치 생명 끊어진 일이기 때문에 출마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런데 출마를 하게 되면 또 제2의 이준석 또는 제2의 유승민 취급받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 네. 저는 절대 그런 길로는 가시지 네.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당 내의 기류가 분위기가 아무래도 유승민 이제 그 의원께서 합리적인 비판의 수준을 조금 넘어서 이제는 뭐랄까요 내부 총질 약간 예 발목 잡기 하는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는 게 당원분들 사이 온도가 조금 그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경원 이제 부위원장님은 그쪽 길을 가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 윤핵관들의 그런 행보에 약간 질려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독재와 독식으로 느끼는 그런 분들의 표심이 또 이쪽으로 가게 되는 쏠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이 꽤 있다고 그 보시나요? 가능성을 보시는 네. 것 같거든요. 아니 그 나경원 전 의원 네. 말고 우리 손수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네. 전 의원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네. 그런 기류가 당내에 있다는 거를 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근데 그렇게 대표되면 결국은 또 이래저래 윤리위원회 가가지고 끌어내리면 또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대표도 사실 뭐 그 민주적인 절차를 뽑혔던 이준석 당대표도 사실상 아무 근거 없이 무슨 뭐 성매매 이런 거 해서 그냥 윤리위원회 끌어내렸는데 사실 그거 증거 없었다고 나왔잖아요.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원하지 않은 대표가 나오면 언제든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 끌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뭐 크게 뭐 돼도 상관없다. 예, 그럴 네. 것 같습니다. 이준석 당 대표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본인의 잘못도 있습니다. 저 내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비판하자면 본인의 잘못도 있고 수사적인 문제가 완전히 지금 끝난 부분도 아니고 해서 무조건 당 대표가 된다고 해서 뭐 끌어내릴 것이다라는 건 좀 섣부른 이제 판단 같고요. 다만 그런 건 있겠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원분들은 그래도 대통령이 일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당 대표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원 당규에도 이 당은 예. 이제 대통령 그 정부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이제 당무를 하게 당원 당규도 있어요. 사실 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당 대표가 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남의 당이지만 당 대표 네.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그 뭐 김기현 의원이나 강신업 변호사 두 분 중 한 분 되겠죠. 강신업 변호사란 분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분은 이제 우리 김건희 여사의 마음을. 얻고 계신 분이죠. 다 카더랍니다. 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되게 인지도가 별로 없어요. 사실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뭐 힘 있는 당대표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분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받들고 뭐 본인이 원하는 사람 공천하기 위한 약간 도구로서 쓰이는 것 정도 아닐까라고 많은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을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적할 수 있는 분이 이제 강신업 변호사죠. 네. 1순위 김기엽, 2순위 강신업. 네. 네. 우리 손수조 대표님은. 예. 그래도 지금, 우리 당에서 유력한 대권이래. 당권 후보신데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폄하시면 너무 속상하고요. 근데 지지율이 9%밖에 안 나와요. 아닙니다. 네. 9%는 아닌 거예요. 네,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다. 네. 지금 네. 김기현 대표님이 아무도 모르고 막 그러진 네. 않고요. 그래도 진짜 누가 당 될 것 내에서 같아요. 네. 누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원사이드적으로 김기현 의원님 쪽으로 많이 제 당심이 쏠린 것처럼 보이지만 나경원 대표님이 이제 나오시면 네. 김기현 대표님과 나경원 대표님의 1대1 구도가 될 것 같고 어쩌면 또 안철수 의원님, 윤상현 의원님 이런 분들과 또 연대라든지 또 단일화하는 그런 국면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복잡다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 누구, 2순위 누구 한번 꼽아보신다고. 저한테 왜 그러시나요? 아니, 지금 상황에서요. 아, 지금 뭐 상황에서 계속 정치는 변화하니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에즈에즈 1위는 김기현 대표님, 2위는 나경원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언급이 안 되는 걸 봐서는 두 분이 보실 아니 우리 그 정치 별로 공동 운명체 안철수 의원은 또 어디 갔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무슨 합정 연행 중에 하나 뭐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재밌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사 나눠주실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임세현 전 청와대 부대변인 손수저 리더스클럽 대표였습니다. 인사 나눠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저녁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네.